지난달 표창장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의 수상한 행보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 전 총장과 언론과의 유착 의혹인데요. 언론들이 유난히 최 전 총장에게 우호적이었고 최 전 총장은 언론이 자신을 도와주기로 되어 있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성애 전 총장의 발언과 행동에는 의심적인 부분이 많았지만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야당과의 유착 의혹도 그랬습니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일주일 전인 2019년 8월 27일 서울 63빌딩 중식당에서 야당 인사를 만났습니다. 8월 2일부터 총장님이 준비 다 해놓았는데 그때도 안 되나요? 그렇게 해내는 27일에 바로 서울 올라가가 김병주하고 우동주하고 전부 다 아, 서울 올라가 서울서 다 만났죠. 아니 그러면 뭐 최경실이 제일 가까이 지기는 그건 했을 거 아니라요. 뭐야 할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친한 사이지만 만남은 부인했습니다. 자, 내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잘 친한 사람이고 최승혜 총장 오케이. 예, 나하고 가까워. 예, 다. 그다음에 우동기 가까워. 친구야. 네. 최승혜 총장이 같이 끼어가지고 만난 거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지 따로 다 봤다고. 2019년 9월 최승혜 전 동양대 총장은 야당과 유착 의혹이 일자 대학 관계자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언론사에서 다 내필이 돼갖고 우리 학교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래 하면 무조건 다 때리기로 해서 교육부 그렇게 내 하나 때문에 교육부하고 언론사들하고 싸움이 된단 말이야. 지난해 3월 최성애 전 총장이 야당의 비례대표 상위권 공천을 제안받았다는 육성 파일이 최근 나왔습니다.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과 통화해 야당 유착설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역시 이슈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1년 8개월 전인 2019년 9월 유시민 전 장관이 최 전 총장과 통화했을 때는 대부분 언론들이 외압이라면서 수백 건의 기사를 쓴 것과는 너무도 다른 반응입니다. 최 전 총장의 위증과 증거인멸 논란에서도 언론은 소극적이기만 했습니다. 상장 대장에 기록이 되지 않고 나간 표창장이 많았고 그 대장이 소각된 사실이 확인돼서도 관심을 갖는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형이 나올 때 언론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내가 지금 중앙일보 딱 그려놓고 내가 전화를 한 통화를 안 받거든. 안 받으니까 뭐 일보에서도 문자가 와. 조명희 의원이 좀 총장님 좀 도와드리라 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조명희 의원은 이런 내용에 대해 부인합니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난 정확한 그 날짜도 잘 몰라요. 최성애 총장님하고 친하고 예전부터 그 우리 영락회라고 같은 포럼도 같이 하고 친하긴 한데 최성애 총장님 항상 존경하고 제가 참 열심히 그 친하기도 한데 최 전 총장의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 해임될 위기에 빠졌을 때도 대부분 언론들은 보복이라면서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의 수상한 행보에 많은 언론이 왜 이렇게 우호적인가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네, 신병철 기자님. 야, 대구에서 이렇게 끝까지 판다. 네, 그래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우리 신병철 기자님을 지금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취재가 어디까지 갈 건지 대구 MBC 신병철 기자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화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또 우리 선배님이 전화를 또 받아주시니까 잠깐만요. 대구 MBC 신병철 기자님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이 시간에 통화해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아유, 저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까까지 저도 방송 보다가. 네네. 보다가 이제 아, 잠이 들었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녹취록을 6탄이죠, 이게? 오늘 7번째입니다. 7번째, 네. 7탄을 공개해 주셨는데. 네. 지금 취재하면서 점점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믿는 그렇죠. 구석들이 네. 지금 이어 보도 내용을 보면 최성애가 언론을 믿고 저렇게 그 얘기했다고 하는데 취재 과정이나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최성애 총장이 의외로 보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굉장히 그 인맥이 네. 굉장히 좀 넓다는 걸 느꼈어요. 네네. 굉장히 많은 것, 특히 쪽 정치인들하고 네네네. 굉장히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그쪽에 최성애 전 총장의 그 50면지기 측근이 이제 실토할 그 폭로한 그 녹취록에 보면 네네. 거기도 보면 이제 기자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네네네. 기자 이름이 등장하고 또 실제로 이제 처음으로 최성애 총장이 이제 표창장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방송사가 거기 등장하는 네네. 기자가 소속되는 방송사거든요. 네네.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 언론 쪽하고도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예, 예. 그런 정황들이 나왔는데 네. 이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측근한테 이게 이제 작년 12월 28일에 이제 그 녹음이 된 건데 네. 이제 그 아 이거는 훨씬 이전이죠. 근데 녹취록이 하도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작년 3월 2월경이죠. 그때 네. 이제 뭐 걱정이 돼서 측근이 이제 물어봤을 때 네.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하게 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리고 그 작년 12월에 하는 거는 이제 그 중앙일보에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네네. 자기가 이제 1심의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네. 뭐 재판부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뉴스에 그 국내 일간지 기자가 전화가 와서 네. 조명희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이제 도와주라고 해서 전화가 왔다 예, 이런 예, 얘기를 예.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건 이제 작년 12월 28일 날 측근한테 한 이야기인데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물론 뭐 이분이 이제 그냥 뭐 부부하게 뭐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분 말처럼 네. 언론이 다 자기 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성애 총장의 허위 학력을 얘기했더니 우리가 보복한 거다. 응? 뭐 그런 식으로 받아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 대화 내용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네. 그 교육부가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론이 자기 도와주기로 되어 있고 네. 또 교육부가 자기 학교나 자기한테 이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언론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런 사실도 교육부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대단하신 분이네. 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보면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도 네. 측근이 이제 걱정을 해서. 이렇게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검찰은. 필요 없다. 검찰 수사는 걱정할 거 없다. 다 끝난 것이다. 네. 실제로 끝났잖아요. 네네. 그 1년 뒤에 이제 끝났는 건데 그때 이제 공소시효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끝이 났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연이라고 하긴 너무나 최성의 말대로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 최성애 총장이 그 최측근이 그 사실은 그 학교 관계자들한테 그 주변 인물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이 사실을 이제 폭로했는데 그게 이제 9월 10일 무렵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의심 교수를 검찰에서 전격 기소를 네. 했잖아요. 네. 피의자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전격 기소를 했는데 네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그 측근이라는 분이 이제 기고만장해서 네. 그 주변 인물들한테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네.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네. 사실은 그
6개월 뒤에 재판에서 그대로 이렇게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 최측근이 했는 폭로한 내용들에다 보면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갔는데 다 끝났다. 뭐 윤석열 총장하고 이야기 다 됐다. 뭐 네. 이런 이 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최성애 총장의 이제 조카분이 네. 옛날 최성애 총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최성애 총장이 뭐 윤석열 뭐 총장하고 뭐 식사도 하고 네네네네. 뭐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을 줬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묘하게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성애 말대로 진짜 검찰이 그런 시계 움직였고 언론도 그렇게 움직이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네. 뭐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됐으니까 굴러가는 거죠. 네. 또 이제 팔탄이 있습니까? 아니면 취재를 계속하고 계시죠? 네, 지금 취재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 좀 확실한 것들을 좀 잡아내는 것들이 좀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공중파니까 의혹만 보도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최성애 총장이 본인 입으로 자기가 이제 법정에서 증언한 것들을 뒤집는 이야기를 한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데 네. 더 확실한 뭔가가 좀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취재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조국의 시간 책이 나와서 좀 궁금했던 퍼즐들 맞춰지는 건 없으세요? 아 제가 아직 그 책을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제가 한권 보내드릴게요. 선배님. 아 요즘 뭐 책을 살 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형사법이기 때문에 형사상으로 봤을 때 이게 검찰에서 죄를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입증이 되지 않은 건데 지금 유죄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계속 이렇게 연결되면서. 네. 지금 뭐 최성애 총장 본인도 사실은 포창장이 상장대장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나간다는 걸 스스로 이제 알고 있어요. 예.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재판에서 2심에서 증인으로 이제 채택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이런 내용들을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네. 법정에서 진술이 돼야 되고 이래야 이제 실질적으로 증거 효력이 있는데 네. 그게 지금 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황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네. 재판부가 물론 뭐 변호인들이 이제 뭐 의견서를 내서 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2심 재판부가 최성애 전 총장의 그 증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론을 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게 상당히 아쉬운 거죠. 그렇죠. 이거 누가 들어도 최성애 증언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이 사건을 조금만 더 들여와도 최성애가 이거는 누군가의 저는 누군가 기획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우리 신병철 기자님 많은 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대구 MBC 빨리 10만 만들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몇 명까지 봤어요 구독자? 안 그래도 우리 이 대표님 덕분에 저희들 구독자들 많이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9만 명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9만 2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9만 2,100까지 올라갔어요. 아까 제가 볼 때 9만 1,700이었는데 네. 9만 2,100을 돌파해갖고 지금 좀 있으면 실버 버튼 예.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번 주 안에 가능할까요? 어쨌든 이 대표님 도움이 큽니다. 아유 제가 무슨 그게 아니라 오늘 그 해준 것도 벌써 1.5만회 조회수. 네, 아 예. 15,000명이 보고 있고 몇십만 몇백만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같이 다뤄주고 하면 네. 이게 좀 이슈가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저희 뉴스 사실 서울 MBC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다른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네. 제가 볼 때는 이슈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조회수도 사실은 뭐 이 대표님이나 또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조회수가 뭐 많이 나올 때는 뭐 저희들 1탄 같은 경우는 뭐 36만 네, 그리고 네, 네. 안동 MBC도 받는 게 한 12만 네, 이때는 네. 거의 한 50만 되잖아요. 네, 네. 사실 인도 같으면 서울 MBC에서 방송 나온 뉴스 중에서도 50만 넘는 게 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게 해도 네. 다른 언론들이 이렇게 받아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론은 그 뉴스를 처음 나갔을 때보다 네. 그 뉴스를 보고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이 해석하고 이런 것이 있어 괜찮구나 네. 이게 문제가 있어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바이럴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여론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데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어도 네. 모든 언론들이 이걸 뭐 다루지 않으니까 자기네들한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 네. 그렇게 안 보도했거든요 네. 예. 근데 분명한 거는 뭐 저희들 보도 이후에 어쨌든 간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네. 어쨌든 우리 심경철 기자님, 네. 제가 6월 12일 날 내려가는데, 네. 아주경제의 장영진 기자도 이 참 이 그 동양대 문제에 대해서 많이 파고들었었잖아요. 아,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취재하셨죠. 예, 그래서 장영진 기자님도 6월 12일 날 내려가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혹시 시간 되시면 그때 이 네. 사건에 대해서 두 분이나 저랑 같이 해갖고 우리 네. 시민들과 토크쇼 한번 하는 거 어떨까 해서 즉석으로 좀 제안 좀 해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예, 저 항상 고맙고요. 네, 예. 그럼 6월 12일 날 우리 심병철 기자님 직접 뵐 수 있게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예.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늘 진실을 밝히는 대구 MBC 우리가 참 대구에서 이렇게 우리 선배님 같은 분들이 그리고 나중에 다스베이다에서 여러 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배님 좀 출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워낙 그 거기를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보직을 하다 보니까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네. 이제는 꼭 이제 가야 될 때는 뭐 좀 휴가를 잠시 좀 내서 네네 한번 좀 다스베이다 뭐 촬영일이 수요일이니까 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은 사실들 알려드릴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저 같은 방송 좀 약한 방송보다는 다스베이다나 아 약한 방송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던데 아니 그 네. 뉴스 공장 한번 가시면 그냥 뭐 조회수 몇백만까지 나오고 몇십만 나오고 구독자도 벌써 한 20만 가까이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신병철 기자님은 어떻게 보면 저희 촛불 시민들의 지금은 영웅이에요 영웅 아유 근데 과찬이시고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사건을 지금은 다들 잊혀진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공중파의 기자 또 우리 대기자님께서 계속 이걸 파고 다니시는 게 너무 제가 존경스러워요 선배님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 저희들이 이제 다음 기사를 또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들. 와 이제는 검찰과 커넥션, 그 다음에 언론과 커넥션인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최성애 총장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네, 네. 이상한 것들 네. 검찰에서 뭐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뭐 공식적으로는 최성애 총장을 두 번 불러서 조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실제로 제가 최성애 총장하고 취재 보니까 그 검찰에는 한번 검찰에서 공식적으로는 불러서 한번 조사하고 그다음에 동양대학교에서 조사하고 이렇게 두 번 조사를 했다고 검찰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네. 실제로 한 번 더 갔거든요. 두 번 갔어요, 제가 하는 것도. 예, 저도 이제 최성애 총장하고 통화를 할 때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검찰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법정에서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사실 있었죠. 네. 실제로 이제 특정한 시점도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 9월 7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9월 3일에서 7일 사이일 것 같아요, 분명히. 예. 네, 예. 9월 6일이 이제 기소로 가된 시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청문회 이후에 갔다고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9월 7일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 이제 검찰에 네. 연락이 와서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는 정식 조사를 받질 않았어요. 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 동양대학교의 그 이상한 움직임들과 네네. 검찰에서의 수사상에 있어서의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네. 동양대학교 좀 미리 와서 예, 그 제가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미리 무슨 네. 정보를 얻고 와서 거기 PC를 찾고 있었는지 예. 네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잘 조합을 해서 이 네.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 네.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조국 장관님 책에도 제가 말했던 내용이 있어요. 네. 어떻게 SBS나 검찰은 미리 알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때 제가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그 미스터리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예. 첫 번째가 이제 그 SBS 기자가 PC를 발견하기도 전에 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 네, 그 책에 있어요. 네. 네, 김경률 PB가 이제 KBS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러 갈 때 네. KBS 기자들이 이야기한 것도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PC 발견되기 전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미스터리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TV조선 네. TV조선이 이제 9월 그 6일 날 기소 청문회 하는 날 네. 박지원 대표를 보여줬잖아요. 상장 네, 그 원본 네. 네, 9월 TV조선이 어떻게 그 다음날 그걸 확보해서 네. 방송을 했는데 그 과정들이 너무나 이상한 거죠. 그 TV조선 진짜 그거 누구한테 그 입수했을까 진짜 네. 그게 이제 내부설이 있고 외부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부에서 유출됐다 그러면 뭐 그 당시 이제 수사검사 검찰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네. 이제 외부설이라 그러면 동양대 그 이전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외부설이라 그러면 더 큰 음모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네요. 외부설이었으면 누군가 철저하게 기획을 해갖고 그러네. 그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조국 장관님 따님이 부산대 의전원에 네.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이삿짐을 여섯 박스인가 분실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인심 교수께서 굉장히 속상해서 뭐 이삿짐 센터 쪽 사람들하고 네. 뭐 굉장히 실랑이도 하고 이렇게 따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삿짐 같은 걸 이사하는데. 예. 분실할 일이 잘 없잖아요. 좀 그렇죠. 거의 분실할 네. 일이 없죠. 이사하는데 어떻게 짐을 잊어버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그러네. 이건 뭐 일들이 저희들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그거를 다 야, 혼자 지금 하세요? 아니면 좀 팀이 있으세요? 기자님. 지금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진짜 외로운 싸움인데 이런 거 진짜 취재해 보면 진짜 힘든데 외로운 싸움인데. 아니 다들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네. 굉장히 힘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 뭐 댓글 같은 거를 보면서 네. 좀 네, 댓글 많이 달 수 있도록 응원할 네, 수 있도록 제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기자로서 근데 좀 보람도 좀 느끼고 네. 굉장히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이사 갈 때 한 박스 정도 잊어버리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섯 박스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저는 사실 이사짐 이사를 할 때 한 박스도 분실하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사짐 센터에서 그 이사하는데 그 짐을 잃어버린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중간에 빼돌리지 않는 이상 여섯 박스를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요. 네, 우리 신병철 기자님 조만간 뵙도록 하고요. 늘 몸조심하라는 글도 많고요. 대구 MBC 저희가 꼭 10만 명이 갖고 누구보다도 서울 MBC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진실을 밝히는 우리 신병철 기자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는데 전화 드려요. 아예 아닙니다. 예. 네, 저는 뭐 영광입니다. 네. 아 선배님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대구 MBC 신병철 기자님이셨습니다. 지금 92,200명 여러분들 대구 MBC 여기 보시면요, 검색어에 대구 MBC 치시고 대구 MBC 보시면 여기 구독 좀 한번 좀 눌러주세요. 우리가 책 10만 권 샀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님의 진짜 명예회복은요, 최성애가 저 동양대 표창장을 누군가가 기획했다 이거 하나만 나와도 검찰의 논리는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병철 기자님 저기 오늘자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오늘자, 오늘자 대구 MBC 여러분들 딱 클릭을 하시면 동영상 중에 여기 대구 최성의 모든 언론이 도와준다 요거 벌써 1.6만회 됐는데 요거 클릭 많이 해주시고 여기 댓글도 우리 신병철 기자님 응원 댓글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고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최대한 이런 게 우리 연대예요. 연대. 우리가 이게 연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합시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신병철 기자님 응원합니다.